This is Captain Jack. Today we are going to have a Japanese class. Let's take this video in Korean. Konnichiwa, Captain Jack desu. 今日は日本語の勉強をしてみます。어제그책이좀안맞는부분요거설명드리고가도록하겠습니다여기보시면은여기책1과보다앞부분에보면은여기일본어문자와발음이있을건데요12페이지좀페이지가한두페이지다를수가있습니다10페이지혹은12페이지에요아이아이으에오가키크케코여기해가지고알파벳음가지금밑에적힌거보이십니까네네네네찾으셨습니까예예그쭉한번보겠습니다요거알파벳만보시면은아이으에오맞고요가키쿠케코맞고요사시스세소도맞습니다시도맞고요타치츠테토맞습니다나니느네노맞는데요그다음에하히하히후헤호자후발음은오이따하도록하겠습니다만은요 FU 체크해주세요자후사운드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자정확히는요게 F 사운드는아닌데요그러니까 FU는 아닙니다 FU는 아닌데요그런데 H 도아닙니다그래가지고그후후아니요후후좀세게뱉고가요여기서나하히후헤호해가지고후후해가지고예후후해가지고 F 에가깝다고본것같습니다그러니까요거는 H 를좀세게발음한걸로표기하면될텐데왜 F 를냈을까요건제가지금정확히요거는아직도저도미제사건입니다그래가지고몇년째제일본인들하고얘기를하고있는데일본인들도잘모르고요물론자기나라발음이어떻게발음되는지모국어쓰는사람은더모르죠네네학술적으로연구를한게아니니까그래서일본인들한테물어가지고답이안나오고그래가지고일단은지금서양의일본어교재들도 F 로표기되어있는거는제가약10년전에확인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요 F 로표기된다는것만요거체크를하시면되겠습니다그부분이조금중요하고요하히후헤호그래서후사운드에서좀세게탁뱉는경향이있다라는거체크하시고요자세한거는발음고사운드트랙에서한번계속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면 next one 마미무무메모되고요야유요요까지도괜찮고요라리루레로 여기 R 표기도맞습니다문제는이제대부분학교학원에서한국어리을로대체해서그냥가르치지라리루레로랑 라리루레로가어떻게다른지는안하고있다는게조금문제가되겠고요그다음에그10번보시면와행보이십니까와행들어가셨습니까 네, 네예와와워인데일단은음성학적으로 W 사운드가맞는데요물론영어 W 랑한국어 W 사운드가좀다르다는건알고계시죠예예예그가뭐예를들면 Star Wars British American was 사운드요한국어도그냥단순적으로한번에발음하죠와 Star Wars was 팍들어가도팍나옵니다이영어에는없습니다그영어랑도다르고요그럼일본어는요한국어와보다조금약합니다그래서와입이좀덜나오고요와요렇게된다요거는이때그파일틀으면서또그때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오같은경우는요요거는다소예다소조금문제가있습니다요같은경우는오이 WO 로표기를했지만은실제로 O 사운드랑별차이가없다는주장도있는데요요거는지금저도좀연구를지금이아니고계속연구를하고있는데아직답이안나온부분입니다그래서여기그와행에서요거보이시죠네네예그러니까요거랑요거는지금
이제 알파벳 표기랑 히라가나랑 지금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 그건 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 그냥 오로 표기해 있네요. 그러니까 고쳐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오, 책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네네. 야! 그러면은 요게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일단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교재들이요. 이렇게 표기한 교재가 있고 이렇게 표기한 교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확실히 안 되는지 아직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럼 이게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이게 전통적인 방식에서 제가 와랑 오를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와, 와, 오 했는데 W 비슷한 것도 없더란 말이죠. 요거는 요는요 을늘입니다. 을늘. 을늘에만 쓰이는 옵니다. 예. 그래서 그 우리가 배운 오를 안 씁니다. 이 두 개 발음이 다르냐? 저도 이 같다고 배웠거든요. 그럼 이렇게 표기가 왜 이렇게 됐냐? 이 표기는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책이 갖고 계신 책이 변호사님 그 2009년 개정판이죠? 네네네. 그 앞에 교육부 검정은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고교 12-028-0813. 네. 이게 지금 환장하게 된 게 제 책은 똑같은 책인데 2011년 재검증 받은 책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걸 바꿨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5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5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런 지금 문제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진짜 이제 진짜 볼 때 이런 건 부담부터입니다. 여기 한 장 더 넘어가시면 타금 반타음 나옵니다. 두 페이지 넘어가야 될 텐데요. 강이 농해고 보이십니까? 네네. 예. 자 이제부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후는요 서양일본에서도 맞게 표기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오 같은 경우는 조사 을르대 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한국 교재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거부터 지금 안 맞다고 좀 말씀드려야 되겠고 이제부터 틀린 게 나오니까 귀 좀 더 세우고 그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책이 틀렸습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틀렸냐면은 사지스세에서 있거든요. 네. 자 변호사님, 자 우리가 지금 5강 오늘 6강째인데요. 지금까지 쭉 들으면서 요거 자음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 예. 자 요거는요. 지. 자 자음 지. 뭘로 잡아야 되죠? 세트. 예. 요거는요. 그것도 똑같이. 자 정답은요. 이거 J입니다. 아 이게 J인가요? 예. 책이 틀렸습니다. 그럼 제가 책이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제가 서양 일본어 책도 가지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발행된. 그거를 제가 10년 전에 받고 아직 갖고 있고 그 인터넷 어제 한 시간 뒤지면서 영어권 일본어 교재들 이 웹사이트로 쭉 봤는데 다 J예요. 네. 아. 그리고 일본어에는 C가 없습니다. C가.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사시스세소 있습니다. 사시스세소 있죠. 네네. 예, 이게 사시스세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예, 시라고. 예, 시가 아니고 시라고 말씀드렸죠. 시, 시. 네. 예, 이거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S랑요, S랑 Z랑 형제입니다. 스스스스 형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C에다가 그러니까 땡땡 뭐 독일어는 움라우트 그러니까 땡땡을 붙이면은 Z가 됩니다. C였으면은요. 근데 SH의 형제는요 J입니다. 네. 예, SH는 C를 이거를 Z 붙여주면 Z 되버리죠. Z 예, J 되는데요. 자, 음성학적으로 조금 더 J 사운드를 파고 들어가면요.
D3자입니다. 드, 드즈 발음입니다. 드즈 발음, 드즈 발음입니다. 요게 J입니다. 요게 J의 정체. 조금 안 보여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여기. 아니 아직 안 보여요. 아이고 이게 화면이 잘려. 예.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녹화 중인 거랑 지금 카메라가 다르게 나오네요. 네, 드즈입니다. 요겁니다. 발음 주고 요겁니다. J 같은 경우는요. J. 그래서 보통 C 사운드가 드즈로 갑니다. 즈, 드즈, 드즈죠. 드즈, 드즈. 그래서 드즈.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C 어떤 L을 요걸 땡땡을 붙여주면은 그니까 C가 G가 되죠. C, G, 직강, 직강, 직강. 예. 그래서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게 책이 틀렸다. G로 발음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 저번에 한국어 저 한국어도 바보같이 발음하면은 예. C가 메 얘들아 메 메시니 시간이 이렇게 바보같이 되죠. 일본에서도 만약에 일본에서 직강입니다. 직강 시간은요. 직강. 직강. 예, 이걸로 만약에 직강 하게 되면 직강 하면 다 웃을 거예요. 웃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좀 어눌하게 말하는 게 너무 심하게 티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C가 아니다. 아, 이거는 완전 들으면은 되게 한국어처럼 웃기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럼 내려가겠습니다. 다시스데도 요거 맞습니다. 예. 자 여기서 체크하실 분들은 G 츠 사운드가 있는데요. 츠는요 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 가장 어려워가지고 좀 미뤘습니다. 츠 G 여기다가 붙이면은 즈로 가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즈.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일본의 지역마다 의견이 좀 분분하다 그래요. 그래서 표준 일본어에서는 즈로 통일하자 해가지고 즈로 바꿨다는 예,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지역에서는 이거를 제이로 갖고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다지스데도 죄송합니다. 요거 T의 땡땡은 J입니다. J. 예, 요것도 틀렸습니다. 책이 틀렸습니다. 아, 이것도 J예요?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제조구나. 예. 주. 자, 다지즈대도 되어 있고요. 다지즈대도. 예. 다지 제이 맞네요. 제이. 그래서 일본어에는 아예 Z 사운드가 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지즈대도. 벌써 두 개 틀린 거 두 개 나왔고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그 위에 거 이거 이게 아니라 그 자지 할 때 지랑 다지 할 때 지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예, 바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Z 사운드라는 그런 Z 사운드를 쓰는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들은 이건 Z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런 지금 조금 그런 그러니까 다지 스제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의견이 있었는데. 다 제이로 다 통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가지고 현재는 다 제이고 제이로 되어 있습니다. 벌써 두 개 틀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바비 그다음 바비 부베보. 요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파피 푸페포. 예. 그냥 뭐 요거는 한국어 피읍보다 조금 약하게 발음한다라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틀린 건 없고 여기까지는. 그럼 이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캬, 캬, 큐, 교. 안 어렵죠? 요음 보이십니까? 네네. 예. 냥, 유, 교. 되겠죠? 네. 예. 뭐, 글자 안 익히셔도 됩니다. 아이, 뭐, 이렇게 생겼구나. 그럼, 그냥 눈도 그냥 흘려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샤,
샤시셔 샤시셔. 자, 그다음 연달아 이제 세 개 다 틀렸는데요, 이거. 자, 자주조 다 J입니다, 이거. 지금 책에 Z 사운드로 돼 있죠. J입니다, 이거. 벌써 다섯 개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은. 자, 그다음 계속 가 보겠습니다. 예. 차츠초는 맞습니다. 차츠초. 요거 맞고요. 그리고 넥스트 냐뉴뇨. 아, 이상 없습니다. 펴퓨퍼 펴퓨퓨 펴퓨퓨 냐뉴뇨 야유료. 자, 요거까지 요렇게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 것 체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부 Z 사운드, J 사운드 여기서 다 틀려서 일단은 다섯 개는 완전히 틀렸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지금 이 책 말고도 상당수 한국에서 출판된 일본어 교재들이요. 발음을 뭐 좀 신경을 쓰면 되는데 우리 못하는 발음이 아닌데 진짜 못하는 발음 일본어 몇 개 있습니다만 요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해놔가지고 조금 가슴 아프고 이 같은 경우는 좀 정평이 있는 출판사 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스 사운드로 공부를 하는 학생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강 돼버리고 아까 자주조 같은 경우 세아지우세요 이래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본어 전공자 선생님들도 지금 뭐 1분지 상당순지는 이렇게 적혀 있는지 안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지금 여기만 틀린 게 아니고 상당수 교재들이 틀렸다라는 거 그까지 말씀드리고 여기 넘어갑니다. 자, 변호사님 요 그래서 요거 틀린 부분 요거만 요거 방송을 요 따로 끊도록 할게요.